손바닥을 펼쳐보세요. 내가 비빌 거예요. 그리고 잡을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. 비벼서 잡을 거예요. 그러면 여성분을 내가 최대한 감싸 잡는다고 생각해야 돼요. 여기만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감싸서 잡는다. 그렇죠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성분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시죠. 그러니까 처음에 무릎을 구부려져 있다게 뒤로 쭉 펴면서 이야. 그렇죠. 다시 한 번 더. 쭉 펴면서 이야. 그렇죠. 무릎을 일단 구부려보세요. 뒤로 펴보세요. 무릎. 뒤로. 그렇죠. 그때 이 손을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. 당기는 것보다는 내 바디가 앞으로 가니까 당겨지는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. 이야. 자, 손을 잡았죠? 어떻게 신호하냐면 힙을 올리면서 2 그렇죠 3 and 차차 1 남자 신호가 2 올려주시면서 3 빨리 듣고 오실게요. 다시 2 3 그렇죠. 그러면 갑자기 출발하는 여성분이 모를 수도 있잖아.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차차 1 그럼 여성분도 차차 1 당연하겠죠. 그게 아니라 예비보로 만드는 거예요. 2, 3, 차차. 그 남성분이 이제 살짝 당겼죠? 우리가 봤을 때. 자, 당겼을 때 나도 보기 자연스럽게 내 몸이 어떻게 돼요? 아니요. 아, 그 당길 때 따라가죠. 따라가죠. 대신 따라갈 때 이렇게 핀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여자가 이쁘지가 않아요. 순간적으로 내 무릎 왼쪽 무릎을 구부려줘야 돼요. 그렇죠. 안쪽으로 엄지발가락으로. 다시 보세요.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땡길 때 이야. 그 다음에 3에 여자는 쉬워요. 3에 이 힙을 올려서 뒤로 올려보세요. 원래 상태 오시면 돼요. 보세요. 2에 다가갔어요. 그 다음에 3 2 3 차차 1 키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야. 어떻게 해야 돼? 1, 2, 3, 차차 1 했죠? 남자가 2에 밀어주죠? 이게 2에 밀을 때 잠깐만 보시니까 쭉 뒤로 가야 돼. 1, 2, 차차 1 이 오른발 내가 뒷발로 쭉 가죠? 쭉 갈 때 내 아랫배를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이 뒤로 딱 쓴다고 생각해. 1, 2, 차차 후레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때 여성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여성분은 남자가 이렇게 땡긴다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체중만 앞으로 살짝 가시는 거예요. 이렇게 앞에 쪽에 앞으로 살짝 갔다가 2 남자가 다시 오면은 3. 다시 뒤로 가시면 돼요. 대신 중요한 게 여성분은 이 느낌을 서로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우리가 바디가 뒤로 가는 건데 내 손까지 같이 뒤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왼쪽 골반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룸바. 차차로 그냥 2 3 차차 1 멈추면 안 돼요. 바로 무릎 펴주셔야 돼요. 이해했어요? 우리가 단계로 설명한 거는 이렇게 끝내는 건데 저희 노래는 안 끝나잖아요. 노래는 계속 흘러가죠. 그래서 이 무릎을 빠르게 펴줘야 남자가 이대로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이해하셨죠? 다시 한 번 더 볼게요. 2 3 차차 1 펴주고 2 3 차차 1